그런데 이 우리 규주님은 남자의 사주도 강해요. 남자의 사주도 강하거든요. 여자이지만 문인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사주가 강해요. 이 사람이 몸은 여자이지만 남자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양면성인 거죠. 어떤 땐 굉장히 남자 같고 어떤 땐 여자 같고. 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성함을 드렸는데 남자나 여자는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봐주신 거예요 지금. 그랬어? 네. 뭐지 이거? 나 여자로 좀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번 시간도 인물 시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함 알려드릴게요. 이경은. 이름까지? 네. 이경은.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아이템 나경은이구나. 아우. 아우, 꽃이야. 화력의 사주야. 천인간 만인간을 상대해야 돼요. 이런 년, 이런 놈,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년, 좋은 년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거든. 네. 천상, 화력의 사주. 네. 미안한 얘기지만 기생사주. 기생사주가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 연예인이나 이런 데 하리게 사주가 있어요, 다. 도화가 만발하다. 네. 한 사람만의 여자로 살 수는 없다. 10대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10대 때에 20대 초반은 많이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사주. 내가 마음의 상처도 많아야 되고, 사람으로도 배신수도 많이 따라야 되고, 내가 남편 자리는 비었습니다. 네. 내가 결혼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다 실패수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자손은 없습니다. 자손의 연줄은 없거든요. 천인간 만인간이 꽃이 돼야 된다. 어디 가서 보면은 뭐 우리 같은 무당 사주도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대가 세요. 이 사람 장사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장사하는 것 같고 다 사람을 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들고 들어오는 이 사람은요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도화가 만발하고 화력의 사주예요. 기생사주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걸 안 하려면 연예인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사람 장사하는 걸로 보이거든. 굉장히 쿨한 것 같고 화통합니다. 여자로서는 대범하고 장군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반은 내가 숨기고 산다. 남 앞에서 그렇게 강해 보게 보이는 거거든요. 인간의 중간중간 배신수도 들어온다. 내 거를 떠나보내야 된 형구. 그런데 이 우리 기준님은 남자의 사주도 강해요. 남자의 사주도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이지만 문인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사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몸은 여자이지만 남자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양면성인 거죠. 어떤 땐 굉장히 남자 같고 어떤 땐 여자 같고 그런데 보통 나도 어디서 보면 무늬만 여자라고 내가 그러잖아. 몸뚱이만 여자지 남자예요 하는데 그거는 내가 성격적인 거고요. 네. 이 사람은 기의 흐름이 남성적인 기가 또 많아요. 남성적인 기도 많아서 순간순간 내가 웬만한 남자보다도 더 남자 같은 그 기질이 분명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굉장히 여성적이기도 하고 아니 내가 볼 때는 할머니가 볼 때는 외모적으로나 뭐나 천상 왜냐면 도화가 만발하고 기생사주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남성적인 기의 흐름 그러니까 성격적인 게 아니고 나같이 남자 같아 성격 이런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의 흐름에 남자의 어떤 기의 흐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은 있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그 기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 성향적으로 두 가지가 공존한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했어도 실패를 했었을 것이고 지금은 결혼을 하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남자가 끊이지는 않아. 이성이 끊이지는 않아. 그냥 개떼 달려들듯이 그냥 꽃에 벌이 날라대듯이 그냥 근데 그 벌은 그래도 봄 여름에 가을에만 오지 않냐. 얘는 한겨울도 없어. 그냥 개떼 달려들듯이 부럽다. 아 진짜로. 그래서 남자는 끊이진 않아. 이게 보기만 하는 꽃이 있고 꺾고 싶은 꽃이 있거든요. 미안하니 얘는 꺾고 싶은 꽃이거든. 꺾고 싶은 꽃이거든. 진짜.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공존.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조금 독특한 면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사실 성함만 드렸지 성별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 이경훈 씨. 그래. 여자 아니야? 이분 여잔데? 여자 아니야? 여자예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래? 성별만 줬더니 뭐야? 아, 진 성별을 준 건 아니니까 내가 뭐야? 이분 트랜스젠더 하리수 씨의 사주입니다. 아 씨. 저는 대박. 저는 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성함을 드렸는데 남자네 여자는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봐주신 거예요 지금. 그랬어? 네. 어 뭐지 이거? 나 여자로 좀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분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로 보셨는데 중간에 그 기의 흐름 남자 이런 거. 그게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의 흐름이 공존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다 그렇지만 몸 육체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환 수술까지 힘들게 하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로 봐야 되고 여자이지. 응? 여자인데 어쨌든 뭐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난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유전적인 거 아니면 호르몬적인 게 어떤 남성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무슨 할머니 점을 보는데 그냥 야 얘는 너야 말만 무늬만 여자지 넌 완전 남자 이렇게 점을 보고 또 우리 여자들 그 좀 강하고 와일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기의 흐름이 남성적인 거를 같이 공존한다니까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날 때는 그 남자적인 유전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지 근데 그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어떤 그거는 나의 기운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주사도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아 맞아. 아 그게 성전환 수술을 해도 맞는 건가? 네. 아 맞아 맞아. 뭐, 그래서 그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보다. 나 여자로. 야 이건 진짜 당황스럽다. 진짜 당황스럽네. 아 하리수 씨. 아니 결혼도 한번 하셨었고. 그렇지 나도 알지. 연예인들한테 대시를 엄청 받으시고요. 아. 국내 재벌들한테도 대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 이래서 네. 아까 할머니가 하리수 씨를 쓰렀구나. 삼시는 없어 딱 자르더만. 물어도 안 봤는데. 네. 입양도 사실 안 되신다고 아 그래? 이혼을 하셨지만 입양도 노력을 하셨었대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그래?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혼운이 이분한테 있으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 끊이지 않는다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냐. 남자는 끊이지 않는데, 아내는, 결혼까지 가기에는 뭔가 확신과 내가 완연하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완연한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고, 그리고 본인도 굳이 결혼운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근데 이 사람이 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가거든요. 유난히 남자가 많이 붙어. 부럽네요. 나도 부럽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